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정부 사실상 뭐 첫 번째 국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관련 이 공론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화면 준비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5.24 조치로 정부가 금지해서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5.24 조치를 해제할 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된다. 해제 문제 주무부처 외교부입니까? 아닙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도 이런 발언을 아직 안 했는데 그렇게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해도 됩니까? 주무부처의 그 중요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해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국정감사에서 함부로 발언해서 되겠느냐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사과스럽단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와와 가의 차이가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제 의도는 분명히 가였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잘못 발언을 해서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해의 그 소지를 제공해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위중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5.24 제재 해제 조치 정부가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민주당 당대표가 질문을 했고요. 네. 주무 장관이 아닌 외교부 장관이 답변을 했다.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론이 과연 어떤지 떠보는 거 아니면 당정청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오갔지 않았나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배제할 수는 없고요. 예. 모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부라든가 통일부 사실은 이렇게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하는 건 맞고요. 예.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평상시의 정치적 성격상 이런 부분을 뭐 사실 조율하고 그럴 성격은 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얘기를 상당히 강하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말실수일 가능성,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후의 대비, 또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정부의 입장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판단을 해보는데요. 예. 뭐 모든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어제 장관이 사과까지 하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갔다면 이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보다는 저는 실수 쪽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 예. 좀 그렇게 보고요. 네. 그렇다고도 또 정치적 의도를 뭐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람이 질문했으면 몰라도 당대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짜고 치는 뭐 이제 뭐다 화투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당 대표가 맞습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장관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그 의도를 살려서 약간 좀 바람성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가 듣기에 좋고 편할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네, 있다. 왜냐하면 예. 이해찬 대표가 14선언 기념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북한을 가서 보고 많은 교류와 협력과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5.24 조치 때문에 대북 교류와 지원이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이 5.24 제재 조치를 빨리 해제해서 북한과 교류와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예. 이 의도성 질문에 강경화 장관이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 승인 없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오늘은 주무부처인 통일부 국감이 또 있는데 예. 자, 5.24 조치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좀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합니까?
역시 이 부분은 한미 간에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재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미국 측과의 충분한 또 협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의사 조치가 북측에 그런 여러 가지 금강산에서 박항자 씨가 피살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대북 제재에 우리 정부가 나선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돼서는 역시 북측의 사과, 뭐 이거는 야권의 요구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측의 그런 조치를 저희가 일단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예. 범국민적인 좀 공감대를 또 얻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대신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좀 유감스럽다. 미국이 승인하면 우리가 뭘 따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도 발언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국 정부랑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면서 이 상황을 국제 제재에 그런 큰 틈도 벌어지지 않게 잘 해나가겠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 정부를 좀 배려하는 발언을 했어야 됐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또 원래 뭐 남을 배려하는 스타일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예. 아니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 정부가 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한미 간의 이 동맹으로서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남북 간의 그런 번영의 길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모색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일본 외신을 통해서 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에게 굉장히 뭐 크게 화를 냈다는 건데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당시에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어제 강경화 장관은 국감에 나와서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하고 이렇게 뭐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공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남북 관계는 굉장히 순풍을 타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동맹 관계에 있는 한미 관계는 굉장히 결렬 또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예. 평양에서 9월 19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아마 그 직전인 9월 17일 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예.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 합의 조치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예.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일본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한미 관계가 긴밀하게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지난 9.19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 조치가 있었는데 이 조치가 굉장히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예.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들이 다 상당히 그 전선에서 물러나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해서 예. 앞으로 북한 핵 폐기까지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데 이 안보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이런 국민적 불안이 많은데 예. 상당히 앞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한 번 정도 통화한 걸로 알려졌었는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예. 처음 전화했던 게 너무 이제 흥분 상태에서 전화를 했는지 두 번째는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진정이 된 이후에 예. 다시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한미 공조에 큰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국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가 첫날이었는데요. 깜짝 증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는 생각 드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엄마 새끼. 엄마 새끼와 비슷한 동물을 가져왔는데요. 그거는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좀 자그만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저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저희는 속개사석인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물도 그렇게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국감 첫날 김진태 의원이 벵골 고양이죠. 네.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국감 장소가 아무데는 아니지만 이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네,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너무 지나치는 것보다는 약간 모자라는 게 좋다는 건데 김진태 의원이 약간 보수 원칙론자로서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아왔는데 예. 지난번 9월에 있었던 대전 동물원 퓨마 그 탈출과 사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동물 학대다 이런 거를 좀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벵골 고양이를 이제 출연시켰는데 예. 오히려 이게 동물 학대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는 그 1년 동안 정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잘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 이렇게 동물을 그 등장시켜서 조금 국민들의 시선 또 관심 끌기 하는 게 상당히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서 예. 국민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개선 내지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 매 국감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선 끌기 그런 작전에 언론이 이제 많이 뭐 말려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희 역시 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여론에 지금 집중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퓨마의 어떤 고통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동물인 고양이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김진태 의원이 말하고자 했던 퓨마 문제보다는 고양이에 지금 시선이 끌려서 퓨마 얘기는 잘 뭐 집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결국은 형식과 국민들께 뭐 보여주는 장면들 이 부분에 너무 치우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감장이 사실은 1년에 국회의 농사를 추수하는 정말로 그렇죠. 중요한 맞습니다. 우리 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삼권분립체제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그 성과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지나치게 그런 형태들이 과거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는 퓨마의 그런 행태를 고양이와 같이 맞물렸다는 건데요. 사실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저도 뭐 고양이를 두 마리 키웁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안에서 철장 우리 안에서 떨고 있는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 터지면서 놀라고 있고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계속 저렇게 이동하고요. 아래로 그러니까요. 멀미하겠습니다. 저 고양이가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황당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저것은 사실상 일반인들이만 이렇게 했다면 저 동물학대 정말 비판이 컸을 텐데요. 더구나 우리 행정 저 사안이 만일의 경우 정말로 저는 양식이 있는 분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찍어서 퓨마의 사진을 찍어서 뭐 국민들께 이런 퓨마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했을 텐데 실제 살아있는 거기다가 또 뭐 본인은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주고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저런 속에서 동물이 저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 이거보다는 정말 요즘 뭐 PPT라든가 다양한 그 자료 화면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나 현장에서 아무래도 그러나 실검 뭐 1위에 오르는 등 여러 가지 화제는 모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원 감사장에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과거에도 지나치게 눈에 보여주는 그런 약간의 쇼적인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은 정말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검증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모습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흥행에는 성공 했을지 모르지만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어제 김진태 의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문제 퓨마 사살 문제였습니다. 사살 결정이 적절했느냐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NSC가 소집이 됐어. 국무조정실장님, NSC 열린 거는 맞죠? 아니, 안 열렸습니다. 제가 NSC 멤버입니다. 열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화상회의를 했어요. 화상회의. 그거는 그 실무자가 화상으로 네? 확인 정도 하는 거에 개인 얘기고요. 잘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뭐 네, 제가 다시 한번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퓨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동물원데 밤 9시 무슨 44분에 거기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울타리를 건너가면은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 이렇게들 호들갑을 떠냐 이런 말에 자, 정말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었다면은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고양이를 두 마리나 키우고 계시니까요. 예. 네. 일단 동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존해야 될 그런 그렇죠. 살아가는 인류의 한 개체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의 경우 그 상황에서 정말로
휴먼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뭐 동물의 세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고 했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조치를 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 현장의 상황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정확했느냐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은 많은 것이 바람직했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적은 할 수 있대. 그러나 저는 정확한 사실들은 좀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질의를 할 때 좀 더 확인을 하고 제대로 만일의 경우 회의가 제대로 NSC 회의가 열렸는지 아니면 뭐 국무실장의 답변대로 실무자가 확인을 하는 정도였는지 정말로 열렸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고 김진태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검증된 언론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정감사의 질문은 좀 더 확실한 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한 뒤에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은 또 보장이 돼야 됩니다. 대신에 국회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질의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이 국회라든가 또는 정치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교훈을 이번에 좀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진태 의원의 그 아마 취지와 목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시 9월 19일 날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는데 9월 18일 날 대전 동물에서 퓨마가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다 보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퓨마를 빨리 사살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조금 뉴스에 집중 보도하기 위한 그런 과잉 대응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목적으로 실시간 검색어에서 내리려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느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은 저 등장한 고양이가 굉장히 애처롭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요. 또 저 벵갈 고양이를 며칠 동안 저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뭐 닭가슴살과 참치를 먹이면서 뭐 키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너무 김진태 의원이 과잉 보여주기식 국감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NSC는 소집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은 혹시 퓨마를 일부러 탈출시킨 거 아니냐 의혹에 꼬리를 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퓨마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이슈가 됐던 또 다른 장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문체부 국감에서 국보급 투수죠. 선동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아주 집중 공세가 쏟아졌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요 올해 기준 지금 현재 가장 컨디션 좋은 선수를 뽑았습니다. 임의로 두 개 샘플을 가져와 봤습니다. 감독님께서 성적만을 보고 판단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A와 B를 한번 선택해봤죠. This is rock and roll. 기록은 B가 좋은 건 사실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것은 네, 그 지금 B라고 말씀하셨잖아요. A가 우주한 선수고요. B가 김성빈 선수입니다. 유격수 백업 중에 성적이 가장 좋은 김성빈 선수 또 병역특례를 받은 오지환 선수 당일 선수의 기록이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연봉은 얼마나 받으세요? 저요? 네. 저 2억 받습니다. 그리고 판공비는요? 다 포함됐습니다. 판공비는 무제한이라고 들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결정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경기력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적 흐름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저는 죄송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들 여러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어제 여론은 이 국회의원 질문들이 약간 너무 미흡했고 핵심을 짚지 못했다. 요새 뭐 줄임말 많이 나오는데 야구 알지 못한다. 이거를 야알못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어떤 야알못 현상을 좀 보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야구장 뭐 그 야구 선수들의 운동 경기에 또 감독의 그 어떤 훈련 방식 또 지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잘 모르고 너무 추상적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성동열 감독의 답변에 말문이 질문이 많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아시안게임 때 선수 선발이 공정했느냐 그리고
야구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승하면서 병역 특혜를 받게 됐는데 그게 사실상 준비되고 의도된 것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선동열 감독은 선수 선발은 굉장히 공정하게 했고 병역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병역 특혜를 받다 보니까 젊은 층의 비판과 반발을 싸게 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국정감사 때 보면은 여당 의원들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하는데 어제 선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잘못된 사실관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2억 받는다. 항공비를 무제한으로 쓰게 됐다는데 사실이냐. 그렇지 않다. 또 감독 선임 과정 속에서 기관 단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다 해명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은 국회의원들이 무작정 질문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한 자료에 근거한 질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뭐 폄하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야구장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보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핵심은 병역 특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병역 혜택 이거를 어떻게 좀 많은 국민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줄이냐 이게 핵심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예. 병역 문제가 사실은 논란이 되고 네.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있으면 뭔가 평평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했어야 되고요. 사실은 선동열 감독하면 정말 대한민국 야구의 전설 아니겠습니까? 국보죠. 국보 투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에 가서 보여줬던 활약들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이런 전설 같은 선수 그리고 지금의 지도자를 잘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감독은 뭐 스포츠를 잘하시는 분은 다 이해하는 거겠지만 일반 선수들의 컨디션 하나하나 기록 경기 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경기 끝날 때까지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조율하지 않습니까? 예. 최고의 경기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이런 감독의 결정권은 사실은 이 그라운드에서는 정말로 높이 평가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일정하게 뭐 수학적인 공식이나 숫자로 대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때로는 감독이 정말 뛰어난 감독이라면 감이라든가 또는 그 최근의 실력 네, 그런 부분들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최고의 전설을 분명한 어떤 인과관계, 잘못된 그런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이 끌어내고 또 이걸 사고까지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도 기르고 제대로 된 검증을 하는 국회의원의 좀 자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번 국감이 다른 때에 비해서 아마 국민들께 그런 비판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메달을 못 따서 왔으면은 국정감사 혹시 왜 이렇게 못했냐, 왜 선수 잘못했냐, 금메달 따왔는데 이렇게 선수 잘못 뽑았다면서 질타를 받는 아마 그 국가대표 감독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다음 법사위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는 한때 파행을 겪으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현금으로 수령한 공보관실 운영비 550만 원에 대해 직접 답하라 이러면서 단체로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대법원장이 직접 수령인으로 직업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현금으로 가져간 돈이 2016년 17년 2년간 8,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해명을 하고 공개를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현직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면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행정청의 대리답변하는 것을 용납했겠느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욕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면요. 우리 운영이 국감할 때 대통령 답변을 드려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당 위원님들이 전부 퇴장을 해버렸는데요. 네, 한국당 의원들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라 이러면서 퇴장을 했는데 예. 역대 대법원장 그 국감을 볼 때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관례가 아니었다면서요? 예, 통상적으로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예, 예. 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당사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그 현금으로 지급된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6년에서 17년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면서 약 2년간 8,200만 원을 운영비로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 운영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가지고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간략하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특수활동비 때문에 맞습니다. 처벌을 받고 있고 최근에 재정정보원 자료가 유출돼서 심재철 의원이 정부기관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지금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적 의혹과 비판이 있을 때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하게 깨끗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에서요. 당시 법원 행정처 예산 운영 안내에 따라 집행을 했다 이렇게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행정처 예산 안내 증빙 서류를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러면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수활동비라 특활비라든가 또는 여러 업무 추진비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외유를 많이 뒀다. 사실은 국민이 낸 피땀 흘린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여기에 관련된 증빙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준칙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해명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민주주의는 또 삼권 분립의 원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같은 사법부의 수장이고요.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인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도 대법원장의 그런 위상과 또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관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저는 야당 의원들이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듣는다든가 사실은 다양한 대안이 있었을 텐데 무조건 사실은 국가 원수의 이 사법부의 원수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직접 발언대로 끌어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고려할 때는 어느 당에서 나중에 정권을 잡더라도 이 부분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서로 간에 강한 또 대립과 퇴장 사태까지 반복하는 모습 보여준 것. 역시 국회가 뭔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서로 반대만 하고 또 발목만 잡고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정치적 갈등들. 사실은 또 기회 가서는 또 자기들끼리 또 잘 웃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기식의 정치보다는 또 어떤 쇼잉하는 그런 지나친 모습보다는 국민들께 정말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내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가 좀 더 선진화됐다는 국민들의 판단을 들었으면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금으로 받아가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특활비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